한일 양국이 빠르면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하게 됩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면담한 결과에 대해 미국은 대북정책을 엄정한 자세로 입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미동맹은 핵심 동맹이라며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음운전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대형 차량 주행 안전장치 의무장착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군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안전장치 시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험평가를 하고 실효성이 검증되면 3천여 대의 주행 안전장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빠르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빠르면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하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곧바로 발효됩니다. 서면 통보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대사는 특명 전권 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해서 조약협정에 서명할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며 현지에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해당국 정부 대표와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영국 뉴질랜드와는 해당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해당국 정부 대표와 서명한 바 있으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당시에도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 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협정 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선 일본 측 원칙이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2일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은 대북정책을 엄정한 자세로 입안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조태용 1차장은 이번 면담이 유익했다며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을 이끌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귀국했습니다. 조태용 1차장은 우선 미국이 대북 정책을 엄정한 자세로 입안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불법적 행동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도 대화의 계기가 없다는 생각이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정상 간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한미 간의 신뢰에 입각한 정책을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대화가 유익했다며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에드윈 퓰러 트럼프 정권 인수위 선임고문 등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조태용 차장이 만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 중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린 내정자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우선순위로 다뤄나가겠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이후에도 한미 두 나라가 굳건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조 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한미 공동의 정책 목표에 대해 신행정부 측 인사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이라고 표현하며 동맹 기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조 차장은 전했습니다. 플린 내정자는 또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며 미 측 인사들이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7사단이 17일 지대공 미사일 신궁 사격을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적 무인기가 출현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은 최대 사거리 7km, 최대 비행속도는 음속의 2배 이상으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탑 레이더와 신궁 간의 무선 연동 시험을 병행해 레이더에 확인된 표적 정보를 활용한 공격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충형 방공중대는 저고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적 항공기 및 무인기가 침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최상의 전투 감각을 유지해 적 공중 도발 상황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공 작전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유도무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일부 초청 특강에 나선 장상근 국방과학연구소 제1연구본부 사부장은 유도무기 기술 발전 추세와 중장기 개발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유도무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침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허석한 국립창원대 교수는 고장물리 기반 신뢰성 향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장물리 기반 신뢰성 향상이란 고장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기초로 고장을 없애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2부 세부 주제 발표에서는 해상 유도무기 성능 개량 추진과 유도무기 신뢰성 향상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영창 기품원 품질경영본부장은 유도무기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여름 봉평터널과 여수터널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세버스와 트럭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차량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형 차량 주행 안전장치 의무 장착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앞 차량과 가까워지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한 주행 안전장치입니다. 육군 2군수 지원 사령부는 지난 18일 대형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행 안전장치에는 전방 추돌과 차로 이탈 경고 기능이 있어 유사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카메라로 앞차와의 거리와 상대 속도를 고려해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차선을 30cm 초과하면 졸음이나 운전 부주의로 판단해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번 시험 평가를 통해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군 차량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운행 전 교육을 통해 우리 용사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은 내년 4월까지 시험평가 후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재 운행 중인 군 대형 차량 3천여 대에 주행안전장치 장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대한민국 동부전선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육군 11사단이 지난 18일 기계화 부대 개편 12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초겨울 밤 이들을 찾아간 국군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가 장병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잔잔한 선율로 가득 찬 공연장. 지휘봉에 맞춰 연주에 몰두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육군 11사단이 주최한 국군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리허설 현장. 부대는 기계화 부대 개편 12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11사단이 기계화 부대로 개편된 지 12주년을 맞이하여 국군 교향악단을 모시고 멋진 연주로 더욱더 의미 있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로 창단 7주년을 맞은 국군 교향악단은 그동안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저희 국군 교향악단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보를 철통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의 곳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문화의 사절로서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여러분이 힘이 되고자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위해 교향악대원들은 공연 직전까지도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장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객석에는 관람객들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군가메들리로 힘차게 연주회가 시작되고 운명의 힘 서곡이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 마음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합니다. 이날 연주회는 차이콥스키 교향곡을 비롯해 크로스오버 뮤직 타임 투 세이 굿바이와 그리운 금강산, 로미오와 줄리엣 OST 등 다양한 장르와 친숙한 곡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그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이런 부대에서 보기 힘든 공연 관람하면서 그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재충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동부전선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육군 11사단. 이들을 찾아간 교향악대원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장병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특전사나 해병대원들을 위한 훈련용 강화기구를 국산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지IS인데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기낭에 포집해 부력으로 나는 무인비행체 제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한지IS에서 제공한 5분짜리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업체에서 개발한 강화기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길이 29.5m, 폭 11m, 무게 500kg가량의 커다란 고래 모양. 최대 7명의 군장병을 태울 수 있고 15노트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고도 300m 부근에 올라간 대원들이 낙하산을 펼치며 지상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립니다. 항공기 뜨게 되면 이제 유류비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 나라 이제 현실로서는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그죠? 강화기구를 띄웁니다. 강화기구 개발에 성공한 시기는 2014년. 그 후로 1년 동안 실제 비행시험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2001년 벤처로 창업한 지 14년여 만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강화기구 훈련 장비는 1984년부터 영국에서 수입해 운용 중인 상황. 36년 만에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AS와 부품 조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구 제작된 거는 이제 동급 이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7명 타가지고 지금 이제 강화를 시키고 기구 재질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훨씬 더 내구성도 더 높고. 군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성층권에 띄우는 과학기구. 자동비행, 무인비행선 등 군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국군 그 장병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 책임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저 최선을 다해서 강화기구 개발에 그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자동무인 비행선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한지IS.
국내는 물론 세계 1인자가 될 꿈을 안고 멋지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해군이 다음 달 21일까지 제255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에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해군 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제6회 육군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30일까지 정신전력연구 제48호에 게재할 정신전력 분야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오는 30일까지 제3회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식 누리집 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선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이 빠르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협정은 한일이 정보를 사안별로 검토해 상호적으로 교환하는 협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